안녕하세요. 푸시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은 날이거든요. 이제 내일 우리 옆집이 생일이거든요. 오래전에 써놓았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쓰기는 했어도 읽게 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읽어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해볼게요. 당신은 아시나요? 푸시케. 돈은 많이 벌어다 주지 않아도 너무 늦은 시간에 일을 끝내지 않아서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것을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당신은 아시나요? 자상한 탓에 같이 장보는 일에서 고르는 걸 내가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당신이 있어 어떤 땐 부잣집 마나님이 된 듯한 기분이었던 적이 있었음을 당신은 아시나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나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달라 당신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이 많다고 늘 영원한 야당이다 라고 투덜대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부정한 대우를 받거나 오해를 사는 일이 있을 땐 쌍지팡이 짚고 어디 감히 우리 마누라를 하며 화를 내주는 당신은 나의 영원한 여당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걸 당신은 아시나요? 반찬을 잘 못 만들지만 음식 잘 만드는 여자는 팔자가 센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며 반찬이 맛없음을 다른 말로 위안을 주는 당신이 내 팔자를 세지 않게 평범한 아내, 엄마로 살게 해주고 있는 것이 당신이라는 걸 아시나요? 애교가 없다고 하면서도 어쩌다 만들었던 내 애교에는 낯간지러워하면서 쑥스러워하는 당신이 어떤 땐 순간적인 재치로 나를 웃겨주곤 하는 그 애교가 더 있다는 게 당신인 걸 아시나요? 자동차며 바깥일이며 온갖 자질구레한 일에서부터 일일이 챙겨주며 어떤 땐 너무 간섭을 받는 건지 과보호를 받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자상함이 당신에게 있다는 거 당신은 아시나요? 주일 괴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같이 뒹굴뒹굴 수다 떨며 낮잠 드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며 천진난만한 얼굴로 이야기할 때 정말 어린아이 같아지는 당신이라는 걸 아시나요? 나 혼자 어디 가는 건 싫어하지만 늘 같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는 당신의 그 찐득이형 동반이 어떤 땐 바디가드에 나오는 케빈 코스너보다 더 든든한 바디가드라 느껴지는 당신이라는 걸 아시나요? 떨어져 있는 시간보다 붙어 있는 시간이 더 많아 내 자신이 꼭 인형의 집에 노라가 된 기분이었을 때가 있다는 걸 이런 이야기를 하는 패러독스의 의미를 당신은 아시나요? 생각이 부식이라 2500년이라 부르는 정말 한국의 전형적인 남편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이라면 표현은 없어도 끔찍히 하는 책임감을 가진 듬직한 가장이 당신이란 걸 아시나요? 큰아이 어릴 적 출장지에서 아이의 얼굴만 떠올라서 일을 못했다며 나는 보고 싶지도 않았다는 듯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실은 나도 그만큼 보고 싶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아시나요? 당신 닮았다는 아들과 나를 닮았다는 딸을 보며 내가 해준 일 중에 가장 고마운 것이 듬직한 아들과 예쁜 딸을 낳아준 것이라며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흐뭇함이 늘 묻어있다는 것을 당신은 아시나요? 아들이 자라 대여섯 살이었을 때 결혼 전 자신의 아이를 상상한 적이 있다며 똑같은 아이가 태어났다며 조상며 헤어스타일, 나비 넥타이 맨 모습이 어쩜 그리 똑같을까 신기해하며 기뻐하는 그 상상과 닮은 신기한 아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임을 당신은 아시나요? 가끔씩 와인잔 기울이며 어릴 적 추억 이야기며 군대 이야기를 친구 이름, 군대 상사, 쫄병 이름까지 또박또박 기억했으며 이야기하는 당신의 얼굴에 깨어나는 상기된 홍조가 금세라도 그 추억의 사람들이 눈앞에 와 미소 짓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걸 당신은 아시나요? 생각해보면 당신에 대한 칭찬은 별로 한 적이 없지만 나 없을 때 친정 식구나 친구들에게 내 칭찬을 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아시나요?
생각지도 않은 날 문득 친정 어머니나 친정 동생에게 용돈을 슬쩍 송금했음을 들었을 때 내 기분, 당신이 제일 섹시해 보일 때가 그때라는 걸 당신은 아시나요? 자늦게 딸내미가 막 시작한 피아노로 배우기 시작한 피아노 솜씨로 내가 듣고 싶다고 한번 말했을 뿐인 효과를 열심히 연습하여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당신의 마음이 묻어있는 피아노 연주를 설거지하며 들었던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행복해 있다는 걸 당신은 아시나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소신을 잡지 않는 당신의 고지식함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지만 옳지 않은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할 줄 아는 당신이 내가 좋아하는 당신인 것을 아시나. 자신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줄 아는 당신의 예의 바름과 경박하지 않음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당신은 아시나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내 뜻대로 변화시키고 싶은 적이 많았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생각하며 당신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싶은 아내이고 싶음을 깨달은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아시나요? 때때로 내 자신의 뜻대로 당신을 길들이고 싶은 적들도 많았지만 당신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길들여져 주는 아내가 현명한 아내임을 안지도 얼마 되지 않았음을 당신은 아시나요? 당신에게 무엇이든 요구하는 것이 사랑받는 아내로 사는 것으로 알았던 적이 엊그제 같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해주며 사는 아내가 행복한 아내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한지도 오래지 않았음을 당신은 아시나요? 얼마까지만 해도 나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던 내가 당신을 더 생각하며 희생을 하며 어쩌다 놓이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도 당신을 배려하는 아내가 훌륭한 아내임을 내 마음속에 새겨놓은 것은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난 당신이 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이 내 말이라는 것을 당신은 아시나요? 정말 주저리주저리 길게도 써놓았었던 것 같은데 몇 개는 제가 빼고 읽었는데도 너무 길죠? 사실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평생을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가 제일 행복하고 모든 시름을 이길 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스럽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여기서 한글 공부 잘 시키는 것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늘 이렇게 잊어버리기 싫은 것들을 이렇게 써먹긴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썼나봐요. 그때 기분이 아마 이런 걸 쓰고 싶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생일 때는 아이들과 내 생일은 늘 잘 챙겨주고 생일 파티도 케이크 갖다 놓고 하지만 아빠의 생일은 본인이 맨날 사기질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진짜 하지 말란다고 안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고 저는 미역국만 먹거나 가끔은 또 잊어버린 적도 있었던 적이 있음을 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이제 전부 떠나고 집에 둘만 남으니까 둘이 친구가 제일 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처음에 둘이 만났던 사람들이 또 나중에 남는 것이 또 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친구 같은 아내와 남편이 되면 서로 의지하고 남아있는 동안을 즐겁고 또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음력이니까 자꾸 해마다 생일이 바뀌지만 생일이었는데 옆집이에게 생일 축하를 하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섭섭하긴 하지만 아마 전화로 이제 축하를 해주겠죠. 그리고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은 이제 5월도 내일이면 끝이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옆에는 수국이 또 피어 있어요. 이렇게 수국을 제가 수국을 섞어서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수국이 색깔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요런 색이었다가 또막 갑자기 하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아빠 생일이 된 글에다서 오래전에 써놨던 글을 읽어드렸고요. 또 제가 오늘 입은 옷도 오래된 옷, 30년도 훨씬 넘은, 제가 아마 미국에 오던 해에 입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때 라뮤 김정화 선생님인가요? 그분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거를 사면, 그러니까 직접 가서 비쌀 때는 못 사고 항상 세일할 때 가서 아주 싸게 옷들을 사고 했던 기억이 나요.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참 옷들이 버리기가 아주 이렇게 쉽지 않은 옷들이 있어요. 이 옷도 정말 오래도 가지고 있는 옷인데 모시로 된 옷이라 정말 시원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는 몇 번 입지 않았어요, 사실. 언젠가 교회에서 부활절날 성복 제가 이 옷을 입고 마리아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더 또 의미가 깊어서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내일 생일인 아빠한테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한마디만 할까 봐요. 아, 근데 노래를 못해서 못하는데 일단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my husband.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아빠의 생일을 축하하고 마치기로 하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알림도 설정해서 이제 새 영상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늘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짧은 영상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